그렇다면 미래의 국가대표가 될 거라는 윤승희의 실력 한번 감상해볼까? 자, 윤승희 실력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울퉁불퉁한 설면을 빠르고 리듬감 있게 타고 내려오는 아이. 와! 부드러우면서도 거침없이 활강하는 아이의 실력은 전문가의 눈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라고. 이 선수 몸을 봤을 때 바란스나 지구력도 좋고 회전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운동성도 좋고 민첩하고 무엇보다 멀리서 봤을 때 상체가 유동이 없기 아주 조용히 내려오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활강 실력뿐만이 아니다. 자, 점프 점프!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는 이 기술 역시 또래보다 3, 4년 앞서 마스터했다는데. 와. 지금 윤승이가 하는 점프가 사실 중고등학생 형들이 하는 거래요. 초등 모글 스킬을 접수했다는 실력자. 그 시작은 어땠을까? 아, 자랑스럽겠다 부모님. 윤승이가 2학년 때 지산 스키장이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있으면 리프트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이는 게 모글이었어요. 윤승이가 그걸 보더니 저거 재밌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설마 타겠어 생각하고 타봐 그랬더니 윤승이가 거기를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가더라고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때는 저한테 목을 엄청 컸으니까 완전 그냥 뭔가 갇혀있는 느낌 들어서 갇혀있다가 나왔다 갇혀있다가 나왔다. 귀여워 귀여워. 두더지? 표현 좋다. 두더지 같이. 스키장에 놀러갔다 우연히 접한 모글 스키에 첫눈에 반했다는 아이. 와. 몇 번 타보더니 바로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고 부모를 졸랐을 정도로. 끼가 있었네요. 모글 스키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다는데. 그리고 애정은 곧 실력으로 나타났다. 와. 시작하자마자 전국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더니 나가는 대회마다 상을 휩쓸었다는 윤승희. 야, 저게 다 상장인 거야. 2학년 2월에 처음 모글을 탔는데 2학년 겨울 방학 때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진짜요? 진짜요? 예. 타고난 거네. 네. 점프 뛸 때 공중에서 땅바닥 살짝 힐끗 보면 완전 진짜로 엄청 짜릿짜릿하고 극한의 쇄질이 느껴져요. 무섭지 않아? 아,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윤승희 자격증도 있다 그러죠? 아, 네. 레벨 1 자격증 있어요. 레벨 1? 희생충도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가르칠 수 있어요. 되게 못하는데? 아, 그래도. 너라면